두 분이 빨리 결혼할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죠? 예, 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 아, 그래요? 어머. 아이고야. 궁합 잘 맞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을 해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을 해준다. 생을 해준다. 그러니까 도와주거나 키워주거나 뭔가 키워준다. 네, 키워주거나. 아, 서로 이제 보완. 서로 상관. 아, 생을 해주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태연 씨의 경우에는 태양의 존재예요. 이 태양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내려다보겠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뭐냐면은 높은 산이에요. 근데 도현 씨가 그거예요. 왜요? 키가 커서요. 아니, 하늘에 맞닿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도현 씨의 경우는 굉장히 약간 공주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속에는 약간 무수리의 기질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속이냐? 무수리. 무수리 말고. 무수리가 뭐예요?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 무릎 꿇고 있는 게 편해요. 노예처럼 진짜. 역시 재밌으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술이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결혼 생활을 하신다라면 네. 남편을 굉장히 약간 대접을 하면서 남편 위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사주도 궁합이 중요하지만 이제 관상학적인 궁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두 분이 또 이 잘 맞는 게 좀 닮으셨어요. 그렇죠. 닮았죠. 맞아요. 얼굴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닮았어요. 약간 역삼각형의 형을 좀 갖고 있어요. 도현 씨도 그렇고. 맞아요, 저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지적인 부분, 약간 두뇌로 뭔가 활용하는 부분, 이거가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아래쪽이 좀 약하다라는 거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하거나 또 혼자서 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맞아요. 좋아할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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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약간 얼굴 형태가 좀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굉장히 재주가 많고 눈치가 빠르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뭔가 약간 기분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눈치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레이더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 도현 씨의 이제 얼굴을 봤을 때에는 코가 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오똑하신 편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안 했어요, 저. 아, 네. 오리지널 지코예요. 아, 오리지널이야? 오, 나 한 줄 알았어. 아, 오리지널이야. 그럼 지코예요. 눌러보시네. 눌러보시네. 자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거기 위에 끝허리가 도톰하게 살이 붙어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코 모양새를 봤을 때에는 난 남편복이 있는 관상이 돼요. 남편복이 있대요. 남편복이 있대요, 도현 씨.